이제 이거를 얘기 안 하는 순간 선생님이 또 한 시간 동안 또 해야 돼. 안 그래도 선생님이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어. 나는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 시간이 없어서 그래. 아니 맞잖아. 이 정도면 잘생겼잖아. 되게 좀 아 잘생겼지. 이 정도면은 잘생겼고 능력이 있고 어? 인기도 터지. 왜 다들 고개를 못 들어요? 왜 다 고개를 못 들어? 어? 여기 뭐 할까? 야 너 뭐라 했어 너? 너 뭐라 했어? 자 얘들아 지난번에 스님이 접사 유인물 주고 다 갖고 있죠? 자 나 이만들 펴볼게요. 자 얘네들 먼저 볼 건데 얘네들 먼저 싹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저 책으로 바로 넘어갈 겁니다. 오 뭐야 이거? 자 나연아 지금 보고 있죠? 나연아 너 다음은 나한테 검사한테 말해야 돼. 이렇게 결석상 같은 친구는 셋이야. 그렇죠. 근데 왜 도대체 여자친구 없어? 선미야 내가 얘기했나? 어떤 애가 나보고 선생님 여자친구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애들 있을 것 같아. 왜 웃어? 내가 눈을 늦진 않았잖아. 아 좋겠다. 우리 얘들아 우리 다음 주 화요일까지만 버티면 되네요. 아, 얘들아 혹시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우리 수업하는데 뭐 가족 일정이나 뭐 추석 때문에 뭐 못 오는 사람 있어? 없지? 혹시 있으면 저한테 무조건 얘기해주세요. 하나님 뭐 가족 일정 때문에 못 온다 하면 그건 인정을 하지. 그거는 인정이에요 당연히. 자 우리 지난번에 접속사를 계속 배웠습니다. 지금 관계사 부분 제가 계속 누적으로 봤는데 관계사는 제가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때 안 나온다면 제가 강사 좀 만들 거예요. 고등학교 때 무조건 나오는 녀석이야. 지금 관계사 부분 다 지금 탄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반 친구들. 자 우리가 접속사 우리 지난번에 배웠는데 접속사는요 두 성분이 이어주는 말이다. 오늘 대입에서 나왔던 녀석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종속자리 자 접속사가 있는데 얘네들은 등이졌사, 상하졌사, 종속수자 이렇게 세 마리로 나눈다 했을 때마다 기억나니? 시험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녀석은 등이 접속사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왜? 저거는 해석을 정확하게 필요로 하는 녀석이에요. 오늘 첫단추 하면서 첫단추 책으로 가면서 같이 볼 거야. 첫단추 좋은 게 문제질이 너무 좋거든요. 문제질이 너무 좋아요. 근데 설명이 너무 빈약해요. 그거를 제가 지금 다 채워주고 있는 거야. 자. 상관접속사는 두 마리 버스 A 하는 B 얘네들 두 마리가 합쳐져서 접속사 역할을 한다 해서 상관접속사가 있을 거예요. 종속접속사가 있었으니라 종속접속사는요 부사절 명사절을 다 포함하는 말이라고 했고 밑에 종속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선생님 너무 빨라요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알았지? 리드성 로만 이해했성? 자 그래서 우리가 종속절이라는 게 명사절 형사절 부사절도 있는데 자 얘들아 형사절은 우리가 배웠네요. 지난번에 명사 수식하는 거 이거 뭐라 그랬죠? 그렇지 좋아 관계사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우리 까만이 이해되고 있나? 좋아.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진전을 봐야 되는 게 명사절과 부사절을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있었었니 얘들아? 아마 여기 안 했었니? 진짜?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죠? 명사절 접속사 얘네들은요 당연히 문장성문에서 주목보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주어 목적어 무엇을 역할을 한다 그랬고 자 여기 있는 거 that, if, and, or, what 의문사가 있는데 이 의문사 내가 뭐라 그랬죠? 무슨 의문문? 그렇지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은 어순이 중요하다. 어떻게 어순 나온다 그랬어? 의문사 주어 동사 순 알았죠? 의문사 주어 동사 순이야. 그 다음에 what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어떻게 보라고 그랬니? 그치 불완전한 명사절이다 됐니? 자 여기까지 했고 그러면 이제 뒤에 넘겨볼게요. 뒤에 선생님이 이거 옥붓을 끝낸다 그랬죠 얘들아? 이거 옥붓이에요. 수업이 한 3시간이었습니다 지금. 그치? 우리 선생님이 죽을라고. 자 얘들아 선생님 선생님이 이렇게 비지한 남자지만 나 어제 선생님 3월에 며칠 자가? 3월에 100?
내가 너네들을 두 명을 줄 수 있어. 그만해. 약 먹으니까 좀 상하네. 까불기 시작하네 이제. 그렇죠. 아, 뭐 그렇죠. 뭐 그렇죠. 너네 그 선생님이랑 또 가가지고 선생님이 또 PT를 받아요. 선생님이 시간이 없으니까 남은 시 왼쪽에 비자라는 게 선생님 PT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맨날 먹을 거 사진을 보내요. 그냥 보내래. 그래서 자 PT쌤 오늘은 제가 네, 그 뭐지? 샐러드를 먹습니다. 이렇게 샐러드를 찍어서 보냈거든? 피디쌤이 오우 좋대! 근데 잠깐만 왜 이것만 찍어요? 밥상 전체를 찍어보세요 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족발, 보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피디쌤이 다음 주에 오늘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런 걸 보겠어. 피자랑 아 근데 피디 받으니까 확실히 재밌긴 해요. 근데 이제 선생님 피디 받은 지가 지금 3개월 된 건배거든요. 그래서 주변 선생님이 물어봐요. 너 어디 PT 다니는겨? 왜요? 하니까 거긴 안 갈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얘들아 원래 유명한 거래. 위대한 변화는 당장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알았죠? 너 왜 웃어? 왜 웃어? 위대한 변화는 야 보여주면. 아니 근데 겉으로 보면은 그렇게 뭐 나오거나 그러진 않는데. 나와보지 않나? 아니 그런데 아, 딱히 쥐지 않는 이상 되게 날씬해 보이는. 그렇죠. 그게 그런지. 잠깐 이거 돈 잃고 계신 거 아니겠죠? 자 정신 차리라고. 자 괜찮아. 위대한 변화는 위대한 변화는 당장에 나한테가 하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이 1년 뒤에 뭐 하고 있나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자, 오케이. 자, 주철이 이거. 자, 이번에 부산을 갔었어. 네, 여러분, 부산을 갔어. 우리가 배웠습니다. 부산에 그대로 부산적인 거 뭐였지? 부산적인 거 뭐야? 부산 뭡니까? 얘들아, 부산 뭐야? 이러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잖아. 부산 뭐야?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부산 뭐야? 명사 제외 전체 수식. 어우, 지금 명사 제외 전체 수식이고. 또, 내가 뭐 이걸 했어? 그렇죠! 좋아요. 명사제 전체 수식 맞습니다. 시간, 장소, 이유. 좋아, 오, 승리 좋아. 방법, 정도, 빈도 등을 나타내고요. 자, 부산을 접속사로 가면 여러분 얘네들은요 규칙이 있는데 뒤에 무조건 무슨 문장만 나올까?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그렇지, 이게 완전한 문장이다. 자,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데 저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데 후! 나 이거 하다가 떨궜거든? 터졌어. 내가 이거 끼다가 이거 끼려고 이거 딱 했거든? 잉크가 내 입으로 들어갔어. 푸시락 같은 거 먹죠. 얘들아 잉크가 뭔지 알아? 쌉소리. 그리고 실장님한테 니지경 하지 말고. 얘들아 너 나가서 좀 이따가 실장님 부필려주기 뭐라고 하지 마. 알았지? 사랑한다 얘들아. 자 얘들아 오케이. 여러분 이 전체가 AGM인데 AGM이 나와있어서 누구를 꼽아주는 거야? 여기 뒤에 있는 이 주절 우리가 주인공 전략을 기억하니 부상할 바는 선생님에게서 주절이야 종속절이야 주절이니 종속절이 얘들아 들려는 거 있잖아. 종속절이야. 종속절의 정의 주절을 수식한다 맞죠? 자 부산대가 위치가 주절 앞에 올 수도 있고요 어디로 갈 수도 있어? 주절 뒤로 갈 수도 있고 다른 걸 보세요. 됐어? 아니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접속사 얘네들은 무조건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 돼. 얘가 뭔지 다 알아야 되는데요 시간, 조건, 양보, 이유, 목적, 결과 여러 가지 등등등이 있는데 이거 어차피 첫단추 나가면 싹 다 볼 거야 얘들아. 자 시간 뭐뭐 할 때 before 뭐뭐 전에 since 뭐뭐 이후로인데 자 그러면 우리 볼게요. 우리가 아 얘네들 뒤에 다 완전한 문장 나오고 주제를 수식하겠구나. 이거는 다 외워야 되고 얘들아 이거 틀린 사람 다 페널티 줬어요. 다 외워야 돼 이거.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일단은 S가요. 이름 젠장. S가요. 어머 때문에 뜻도 있고요. 어머 하면서의 뜻도 있어요. 알았죠?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해석을 통해서요. 그래서 어법이에요. 알았죠? 해석 통해서 해야 돼. 자, 그리고 너희들이 주의할 게, 주의를 해야 될 게 since가 뭐뭐 이유로라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밑에도 since가 뭐뭐 때문에 뜻이 있네. since는 우리 나중에 배울 건데 HelpPP라는 녀석 현재 완료랑 어울렸습니다. 잠깐 나 일단 몰라서 물어보세요. 현재 완료. 잠깐 이거 현재 완료 배우지 않았었어요? 첫 단추 앞에서? 아니야. 하면서 내가 알려줄게. 일단, 아 일단 저 단계 있구나 한번 넘기세요. 현재 완료는 솔직히 고등부에서는 잘 안 나오는 녀석이긴 해. 됐어? 됐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서 장난치는 게 이거 고등부에서 장난치는데 시간 좋고 똑바로 쳐주시고요. 자 우리 암기법 하나가 들어. 시절 현미라고 적었어. 뭐라고? 시절 현미. 시절 현미. 나 시절 현미 입안에서 알려줬나요? 그렇지 좋아. 자 적읍시다. 시조 현미. 이게 뭐야?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밑에 예시 있을 거야. 현재가 미래를 해주시면 적어주세요. 시조 현미.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라는 걸. 그러면 반대로 여기서 얘네들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접속사 다음에 이 접속사 얘네들이겠지 얘들아 맞지? 다음에 주어 다음에 will이 이렇게 나오면은 will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will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얘네들 뒤에 현재 동사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어. 자, 근데 얘들아 이거 왜 그럴까요? 1번, 미국인들 너희들 괴롭히기 위해서. 2번, 다른 이유가 있었어. 왜 그럴까? 얘들아, 우리나라랑 똑같다. 내일 비가 오면이라 그래요. 비가 올 것이면이라 그래요. 오면이 우리도 현재 써요. 알았어. 우리나라도 똑같이 현재 써요, 얘들아. 내일 비가 오면 나 집에서 안 나갈 거야. 근데 얘들아 주의해야 될 게 시간 조건의 부사절 이 부사절 ADM 안에서만 씁니다. ADM 안에서만 써. 근데 뒤에 만약에 주어 다음에 will 다음에 동사 원형 얘는 당연히 쓸 수 있겠죠. 왜? 얘는 무슨 자리야? 그렇지. 주절에는 will 씁니다. 주절에는 will 써요. 알았어? 그래서 너희들한테 다 실어 어떻게 했냐면 주절에 will이 있지? 그래서 접속절에 will을 쓸 수 있냐? 라고 물어봤는데 접속사가 여기 나와있는 시조 현미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일 때는 will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 우리도 야 네가 올 야 네가 올 때 나는 라면 사줄 거야라고 해볼게요. 네가 올 때 네가 올 것일 때가 아니 올 때라고 얘기하죠. 우리도 그랬습니다. 알았어. 자 그다음 밑에 볼게요. 자 우리 양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거 양보수서에 나왔으면 만약에 여기 있는 내용이 플러스를 칠게요. 여기 있는 내용이 글의 내용이 그럼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시우쌤이 잘생기긴 했지만 여자친구가 없어. 그치? 마이너스. 이해됐어? 무슨 말 이해됐니? 자 그러면 시우쌤이 여자친구는 없지만 돈을 많이 벌어. 물가락지. 이해됐어? 이해됐니? 이 정보까지 머릿속에 넣어야 돼. 알았니?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 자 우리 이유가 나와있네요. 이유가 나와있을 때는요, 자 여러분 이유가 나와있을 때 그냥 간단하게 종속절이라 할게. 자 종속절이 나와있는 이유겠죠. 종속절 우리 because가 들어가는 거야 얘들아. 맞죠? 자 종속절이 이렇게 들어가있을 때 그 다음에 뒤에 주절이 나와있을 때 앞에가 당연히 이유를 나타내는 원인이겠네요. 그러면 맞죠? 신쌤이 잘생겼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아. 결과가 나오겠죠. 성민이 쳐도 쉬워? 적자 생존? 자, 그 다음에 주의할 연습도 볼게요. 소원 대신 붙여있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소원 대신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거 영작으로도 잘 나오는데 이거 발표치시고요. 책에서도 제가 설명해 줄 겁니다. 여기다가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고 대절이 나옵니다. 그때 해석할 때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의 뜻으로 해석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은행. 자 그럼 밑에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 he feels much better. 훨씬 더 좋을 거래요. if he takes some breath. 만약 얘가 좀 쉬면은요. 자 여기서 물어볼게요. 자 파란색이 있고요 빨간색이 있는데 자 어떤 게 주절일까 얘들아? 어떤 게 주절이에요? 그렇죠. 빨간색이 주절이야.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죠. 시도형 미시 강한 저원의 부서적이다.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말인데 주절에서는 미래를 쓸 수 있어 없어? 주절은 있어. 주절은 있어. 부사절이잖아. 얘들아 부사절은 내가 무슨 절이라고 했어? 종속절. 주절을 꾸며주는 녀석이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주절 if가 들어가 있잖아 얘들아. 안 따라올 수 있니? if가 들어가니까 이 자리에 뭐 쓴 거야? 현재 시제를 쓴 거라고. 알았어. 위에 쓰면 되는데? 안 된다. 됐니? 자 여기까지 시간 30초 다시 한번 읽어봐. 쭉 시작. 쭉 읽어보세요. 자 뒤에 여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뒤에까지만 합시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상관주수사가 있을 거야. 자 상관주수사인데 여러분 여기 있는 거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상관주수사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요. 자 첫 번째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짝꿍이 맞는지 얘랑 얘랑 짝꿍이 맞는지 두 번째입니다. 수일치로 잡아주십니다. 수일치로 잡아주세요. 아니 선생님 도대체 짝꿍인 게 무슨 소리예요? 버스가 가있으면 얘랑 짝꿍 누구야? A and B 얘네들이 짝꿍인 걸 잘 볼 수 있는지 either A or B 얘네들 짝꿍 잘 볼 수 있는지 이거 얘기하는 거야. A 또는 B 둘 중 하나 neither A nor B A B는 아니다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not only A but B A뿐만 아니라 B도 그렇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게 얘네들이 주어로 쓰일 때는요 both A&B는 무슨 취급? both 취급. 나머지 1의 verb 얘네들 같은 경우는 누구의 수일치? B의 수일치 한다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 B as well as A로 바꿨는데 여기 앞에 있는 얘한테 수일치해서 지금 이렇게 바꾼 거야. 이해됐니? 됐어? 자 그러면은 자 밑에 한번 예시 보고 예 빨리 마무리할게요. I like both Chinese food and Japanese food. 나는 중국과 일본식 둘 다 좋아해. Both A and B 얘네들 짝꿍을 물어본다고요. 알았죠? 두 번째
Neither Mary nor John, neither A nor B. 자, 꼭 물어보고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주어 자리에 나와 있을 때 누구의 수일치? B의 수일치에서 너무 다음에 S 붙였죠. 따라올 수 있니? 자, 그 다음에 Peter likes, 자, Peter가 좋아요. Not only computer games, but also chess. 컴퓨터 게임뿐만 아니라 체스도 좋아한다라고 나와있고요. 이랬는데 짝꿍을 물어보는 거네요. 주의할 점, 나는 이거 B. It is not a Larry, but Jack. Larry가 아니라 Jack이었대요. 뭐한 사람이? Who didn't bring a pencil? 연필을 가지고 오지 않는 애가 Jack이었다라고 나는 이거 B를 얘기하고 있어요. 됐니? 자, 여러분 여기까지 되게 기본적인 접사 다 나갔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바로 또 접사 첫 단추 나갈 거예요. 조금만 쉬세요. 자, 다들 편님 97페이지입니다. 자, 다들 편지시거나 이제 잘 못 잤어? 어? 졸려 보인다? 한 시간이야. 오케이. 자, 조금만 더 힘내시라 여러분들. 자, 볼게요. 자, 우리 봐야 되는 게 등, 위, 접속사예요. 자, 위치가 똑같다는 얘기인데요. 자, 디너스 제발이라는 거 제가 얘기했던 거는 그대로 나오죠. And but or is 대발이가 나온다. 그래서 단어와 단어 모아고 절과자를 연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부분적으로 대등한 여성인지 부정 대등한 여성인지. 자, 그럼 볼게요. There was a peace. 자, 평화랑 growth 성장이 되어 in France in the 1900s 그래서 자 1900년대 프랑스에는 성장과 우리 평화가 있었다 라고 나와있네. 자, 얘네들 두 마리 뭐 병렬이야? 명사 두 마리 병렬이죠. 맞죠? 자, 두 번째 볼게요. He wanted, 그는 원했어요. To see a movie, 무비를 보기 원했는데 but, 그러나 she didn't want to, 그 여자는 원하지 아, 동물이 어디 있었어. 자, 그 여자는 원하지 않아서 나와있네. 얘네들은 지금 두 마리 누구나 병렬한 거예요? 동사끼리 병렬한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러분들 시나 이런 걸 없애버리고요. 여기 다음에 didn't want to냐 혹은 not want to냐 이렇게 아 미안 not to 뭐 want 이렇게 바꿉니다.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에 뭘 물어보는 거냐면 접속사 할 때는요 얘네들 그럼 어떻게 해요?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해석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누구랑 누구랑 경계했는지 몰라요. 알았어? 자, 넘어볼게요. You can send me additional questions. 너 추가 질문 나한테 할 수 있어. By email, 이메일이든지 또는 by fax, fax로든지요. 자, 얘는 지금 누구끼리 변경한 거야? ADM, 부사끼리 지금 변경돼 있는 거야, 지금? 따라올 수 있어? 좋습니다. 자, 이번에 밑에 볼게요. 자, 상관 접속사. 떨어졌지만 서로 짝을 이뤄서 연관을 갖게 되는 접속사다. 우리가 다 거기 정리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짝을 이룬다, 연관관계 찾는다 라고 나와있고 그럼 A, B는 둘 다 대등한 형태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볼게요. Both my cousin and my brother. 자, 내 사촌이나 형 둘 다가 go to the same high school. 같은 학교로 갔대요. 주어 첫 번째고 주어 두 번째가 병렬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죠, 지금. 알았니? 저 어디 간 거야? 같은 학교에 갔다. 얘들아, 손 놀지 말고 다 저놈한테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 볼게요. The problem is. 자, 그 문제가요. 문제가 이래요. 뭐 이래. 자, 여기 나와있는 not A, but B가 나와있네. A랑 B가 아니다. 그러면 A, B도 똑같게 변경을 해야 된다고 알았어. 자, what kinds of food we have.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는지가 아니라 뭐래요? How much food we have.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느냐에 대해서 나와있는 거야. 이거 나한테 하는 소리지. 자, 얘들아, 봐봐, 동사 다음에 보어절이 나와 있네. 보어랑 how much가 있어? 보어절이야. 우리 배웠다. 의문사 주어 동사 순으로 썼네. 무슨 의문문? 간접 의문문. 왓절 대표적인 불완전한 명사절. 간접 의문문 무슨 절? 간접 의문문 무슨 절이라 했어? 명사절.
그 명사절 두 개가 나란히 돼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들아 봐봐. 음명사 주어 동사잖아. 내가 명사 간접 의문은 명사절이라고 했죠. 명사절이죠. 왓절 너 불안정한 명사절을 했던 거 기억나? 스카이 이해되고 있어? 그럼 명사절 두 개가 분명히 됐니? 좋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not only I but also my sister 그랬어. 자 내 동생뿐만 아니 나뿐만 아니라 내 여동생도요 likes traveling. 우리 여행 가는 걸 좋아해라고 했어. 자 주의할 점 not only A but also B라 해서 스위치 어디에 나간다? 그것도 B. My sister랑 스위치 봐봐 뒤에 likes를 썼죠. I랑 스위치하면 여러분들 그냥 like 써야 되잖아. 알았어 영장부터 주시면 돼. 내가 나왔죠? 나도니의 버릇비는 영상한테 잘 나온다고. 애들이 이거 쉽게 보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나도니의 버릇비 아까 전에 우리가 유인물의 정의한 것도 있어. 뭘로 바꿀 수 있다? as well as로도 바꿀 수 있다. 맞죠? 그럼 as well as로 바꿀 때 주어 첫 번째, 주어 두 번째인데 이런 젠장 누구한테 출제한다? 얘한테 스위치해서 likes를 써야 된다. 그래서 be as well as a라고 했던 게 일부러 고의적으로 한 거예요. 따라할 수 있니? 자 꼼꼼하게 봅시다. 자 그만 볼게요. You can buy it. 당신은 그거를 살 수 있대요. 자, 뭘 살 수 있어? Either on internet. 인터넷으로, 인터넷이나 in store. 상점에서 둘 중 하나로 살 수 있다고 했어.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전화 참사가 풀어가고 있고, 전체는 명사가 나오고 있네. 장소를 나타내고 있어. 그럼 ADM이네. ADM 첫 번째가. 두 번째, 가게에서라는 ADM 두 번째가 연결이 되겠죠. 얘들아, 이해돼? 이해되니? 스카이 이해되고 있나? 자, 다음 볼게요. He neither clean his room. 자, 얘는요, 자기 방을, 치운 것도 아니고요. Did his homework. 자기 숙제를 한 것도 아니래요. Neither A nor B네요. 동사가 지금 병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얘들아, 이해되고 있어? 여보님. 자, 컴퓨터 타러 와야 돼. 괜찮아? 괜찮아? 자, 이번에 볼게. 자, 종속 접속사라는 게 있는데 문장에서 종속접속사. 자, 명사, 부사, 형사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자, 얘네들 세 마리 전부 다 뭐냐면요 명사절이라고 적어보세요. 자, 명사절인데 명사절은요 문장에서 주목부 역할을 한다. 주목적어 뭐가 되거나 본격절인데 본격절을 좀 이따 설명해 줄게. 괜찮아. 자, 볼게요. 자, the news said that. 자, 그 뉴스가 지금 얘기했어요. There would be no hurricane. Hurricane 더 이상 없을 거라는 걸 얘기했네. 자, 그래서 주어고, 동사고, 이 전체가 뭐야? 목적어죠? 목적어죠? 맞지? 자, 목적어 뭐, 대절이 얘들아, 여기서 접속사예요. 접속사일 때는 뒤에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네, 완전한 문장. There would be no hurricane. 허리케인이 없을 거래요. 예를 들면 대열에서 대열로 나와있으면 내가 몇 형식이라고 했어? 1형식. 알았어? 여러분 완전한 문장의 정의는요? 1에서 5형식이라고 했어. 윤석이 네. 좋아. 그 다음 볼게요. 자, whether if 뭐가 인지 아닌지라고 했어요. I wonder, 나는 궁금해요. Whether you are busy this weekend. 이렇게 해서 너 이번 주 주말이 바쁜지 아닌지가 궁금해. 아닌지를 궁금해. 을이죠. 따라올 수 있어.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whether if를 쓴다고 했고 whether if 같은 경우는 앞에 동사가 물어보고 모르는 것들이 나온다고 그랬어. 됐니? 불확실이잖아. 자, 그 다음 볼게요. 의문사가 나와있는데 자, 의문사 얘네들이 나와있는데 얘들아, 얘네들 어순 어떻게 된다고 뒤에? 주어, 동사, 어순인데요. 주어, 동사, 어순인데 자, 무슨 의문은? 간접 의문. 간접 의문입니다. 너희 입장에서 자, who did it? 누가 그거를 한 건지라고 나오는데 선생님 이거 동사로 우선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누가 그거를 했는지가요? 여러분 얘가 주어인데요. 얘가 주어인데요. 얘가 의문사이면서 얘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알았어? 누가 했는지를 하고 이렇게 해석했잖아 지금 너희들이. 맞죠? 알았니? 의문사이면서 주어 자체가 되는 녀석이에요. 저거는 It's not important. 중요하지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들아, 의문사이면서 주어가 되시는 녀석이 딱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적어놔봐. 의문사가 주어가 되는 경우, 의문사가 주어가 되는 경우가 누가 있냐면요, 대표적으로 who, 후가 있어요. who가 있고 which가 있고 what, 이렇게 세 마리가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구분해요? 해석으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해석해보니까 누가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나와있죠. 선생님 누가 얻는 이가를 괜찮아요 지금. 자, 그 다음 볼게요. 동격절을 이르는 대시라고 나와있는데, 얘들아 사실은 얘기할게요. 동격이라는 거 우리나라 개념 없어요. 그래서 빡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There is a rumor. 자, 우리 저기에 뭐가 있대? 어떤 루머가 있는데, 무슨 루머냐면 That he is a millionaire. 얘가 100만 년다이라는 루머가 있어.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해서 얘가 뒤에서 부연 설명해주는 느낌인데, 주의할 점, 동격에 대해서 뒤에 무슨 문장이 나오냐면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동격에 대해서 뒤에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동격에 대해 얘네가 뭐랑 콜라보해서 장난치시냐면요, 관계되면서 해석해보니까 꿈을 주시했잖아요 얘들아. 우리나라에 이게 없거든요. 자, 근데 차이점이 있는데 적어볼게요. 동격에 대해서는 앞에 적어놔봐. 추상명사들이 나옵니다. 추상명사,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명사들이 알아서 머릿속에 있는 명사들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뭐 뉴스나 팩트, 얘들아 이거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죠, 맞지? 이런 애들이 루머, 여러분 루머도 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 맞죠? 실제로 맞추시는 게 아니잖아. 그 다음에 대시 나오는데 뒤에 뭐가 나와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관계되면서 대 같은 경우는 뒤에 무슨 문장 나왔어?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네, 불완전한 문장. 우리 시수 이해되고 있어? 좋아요. 자, 그 다음 또 내려가 볼게요. 자, 내려가 볼게요. 자, 이번에 부사절을 이끄는 녀석이 나와있는데요. 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나와있어. 자, 문장에서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대조, 목적, 결과 등을 의미한다라고 나와있는데, 같이 한번 보자. 자, 부사절인데요. 자, 웬, 시간 나타내는 요 녀석이 나와있는데, 각 과정에서 웬이랑 시간이랑 조건 같은 경우는 뭐 조심해라? 시저, 현미, 조심하라 그랬어요 얘들아.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선 현재가 미래를 깨진한다라는 걸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어?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얘네들 뜻 제가 이쁘게 정리한 거 있으니까 그거 보고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야 돼. 자, when I got home,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요. AM이면 종속절이네 얘들아, 맞죠? 자, 내가 도착했을 때 my mom was preparing dinner. 우리 엄마는 뭐하고 있었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 시간에 종속절이구나 라고 머릿속에 넣으면 돼. 됐어. 자, 두 번째 볼게요. I missed the train. 나는요, 버스, 기차에 도착돼요. Because I got late. 내가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는 녀석인데요. 자, 영민아, 여기서 어디가 종속절이니? Because 이하야, I missed 그거야. 그렇지, because 이하죠. 자, 아까 전에 얘기했다. 얘가 지금 A님인데, 종속적인 이유가 나 있는 건 얘네들은 원인이야, 결과야? 원인이야, 결과야, 이거? 빨간색. 내가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아, 놓쳤어. 그렇죠, 원인이죠. 원인이죠. 내가 늦게 일어났잖아. 때문에? 놓쳤어! 뭐야, 결국은. 이해됐어? 아, 인과관계를 얘기한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if,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as long as, 뭐뭐 하거나, in case, 만약 뭐뭐인 경우. 자, 얘네가 전부 다 조건을 갖는 녀석인데요. 오케이. If you're late to the theater, 너와 여기 극장에 늦는다면, you won't be seated until break. 쉴 때까지 너 못 앉을 거라고 나와 있어. 이 전체가 ADM인데, 자, 얘들아, 여기 왜 현재 썼어요? 여기 뒤에 주절에 will not이 지금 들어가 있는 미래가 나와 있는데, 왜 현재 썼죠? 왜 현재 썼니? 시조현미, 시간과 조건을 부서져서 현재가 미래를 뜻이란다. 여성이 이러고 있어? 좋아. 저도 볼게요. Unless these bags are on sale, 이렇게 해서 이 가방이 세일하지 않는 한 I can't afford to buy them, 이렇게 해서 나는 그것들을 살 수가 없어라고 지금 나와있네요.
자, 그 다음도 볼게요. 약분할 대조에 나왔습니다. 자, 얼도, 이분도, 뭐뭐 일지라도의 뜻이고요. 반면에, 뭐뭐이든 아니든 이 뜻인데, 자, 볼게. Although the traffic was heavy. 이렇게 해서, 비록 그 교통량이 되게 지금, 되게 막히지만, we managed to arrive on time. 우리는 겨우겨우 거기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어. 라고 나와 있네요. 자, 한번 봐봐. 교통량이 무겁대요. 교통량이 되게 안 좋다는 얘기잖아. 맞지? 앞에가 무슨 의미가 나온다? 마이너스 의미가 나온다. 됐어? 뒤에는 무슨 의미야? 우리 도착했어 라는 플러스 의미가 나왔잖아요. 대조가 되는 거야? 앞에랑 뒤에랑? 따라올 수 있니? 따라올 수 있어? 좋습니다. 자, 그럼 내려가도 괜찮아? 오야. 자, 우리 이번에 목적이라는 뜻이 됐어요. 목적. 자, so that인데 여러분, so that이 같이 붙어 있거나 대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can and may 이런 게 나는데 이때는 so that이 붙어 있을 때는 무슨 뜻이야? 뭐뭐 하기 위하여 뜻이야? 뭐뭐 하기 위하여 뜻이야? 바꿀 수 있는 거 in order that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챙겨주시고요. 자, 볼게요. Please turn up the volume so that we can hear or hear the news. 있겠어? 제발, 자, 뭐 해달래요? 볼륨, 소리 좀 키워달래요. So that 같이 붙여있네요. 뭐뭐 하기 위해서의 뜻이야. 뭐뭐 하기 위해서 뜻이니까 뭘로 바꿀 수 있다? In order that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We can all hear the news. 우리가 전부 이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요. 됐니? 영작으로 잘 나옵니다. 영작으로 잘 나와요. 네. 자, 그 다음, 결과인데요. 결과는, so that, 아까 전에 내가 정리했었던 형사, 부사, 대신 나온다고 했어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다의 뜻인데, 볼게. My brother, 우리 오빠가 지금 is so tall. 너무 키가 커서, so 대신 나왔네요. 너무 커서, he can reach the top shelf in the kitchen. 그는 지금 뭐 할 수 있대? 위에 선반, 키친에 있는 선반에 닿을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얘들아, 소대시 정말 웃긴 게 인상이 좋고, 너무 키가 커서네요. 여기까지. 너무 키가 커서네요. 원인이야, 그래봐요. 그렇죠, 원인이죠. 그럼 대기 이해하고 뭐야? 네, 들어봐. 선생님, 이거 왜 따지나요? 얘들아, 논리적으로 싸움해야 돼요. 고등부 때, 제일 무서운 게 문해력 싸움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됐어? 됐니? 자, 다음 점 넘겨도 괜찮아? 성민이 이해 안 되는 거 있었어? 아, 엠민이 이해 안 되는 거 있었어? 성민이? 좋습니다. 자, 뒷장 해봅시다. 자, 그러면 뒷장 문제 때, 얘들아, 이거 문제 안 풀어봤죠? 맞지? 자, 여기 밑에 세 문제, 선생님 시간 조금 줄게요. 한번 문제 풀어봐. 준비, 시작! 여기 풀어보세요. 이 빈칸 밑에 채워봐. 자, 같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대가와 위치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대 같은 경우는 뒤에 무슨 문장? 완전 문장이 나와요. 위치나 와 같은 경우는 얘는 뒤에 무슨 문장? 혼란적인 문장 나옵니다. 적어주시고요. 혼란적인 문장. 자, 그럼 볼게요.
Your team, 당신 팀이야. Will quickly learn. 너 빠르게 배울 거야. What your strengths are, 이렇게 써. Standards are. 자, 당신의 표준이 뭔지에 대해서 빠르게 배울 거고요. And, 그리고 perform. 자, 이행할 거래요. According, 그에 따라서 이행을 할 거라고 나와 있네. 알았어?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 하신 이유 보니까 당신의 표준이 무엇인지라고 해서 뒤에 무슨 문장이야?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 불완전하니까 뭐하신 답이다. 알았니? 대수 뒤에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뒤에 문장 완전하지 않잖아요. 공부서 못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알았니? 자, 그러면은 접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면은 대 불완전한 문장이 오면 뭐하시다? 공부를 쳐주신 거예요. 어? What, who, which는 접사인 동시에 자 접사인 동시에 명사전의 기능을 하거든요. 명사전이면 주어, 목적, 보호자리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주목 보호의 기능을 한다라고 체크하시면 돼. 됐니?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one good thing, 한 가지 좋은 것은요. About Kate, Kate에서 좋은 것은 is that 데리아가 she always picks the best place to 이라고 얘기했어. 그 여자가 항상 어떻게 한대? 대전이 나오면 선미나 뒤에 무슨 문자? 완전 불완전. 완전 불완전. 그렇죠. 완전한 문장이요. 외식하기에 가장 좋은 모를 항상 부른대요. 뒤에 완전한 문장 맞죠? 맞죠? 그걸 던져야 돼. 그 다음. People have many different ideas. 학생 사람들은요. 뭐할 때 많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대. About what makes a good vacation. 이렇게 했어. 뭐에 대해서 자 지금 좋은 방학에 대해서 자 좋은 방학인 것에 대해서 우리 휴가를 합시다. 좋은 휴가에 대해서 좋은 휴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좋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가 나와 있어. What이 나와 있네. What은 뒤에 무슨 문장 나온다 그러니 얘들은 완전 불완전 불완전. 그래서 뒤에 동사 목적 나와 있죠. 주어 빠져 있잖아요. 됐니? 자 그 다음 밑에 볼게요. 자 대해서는요 동격절을 쓸 수 있다. 동격이 돼. 자 the fact 얘네들 무슨 명사라 그랬니? 추상명사. 추상명사 만들어 그랬어? 추상명사가 하면 됐다의 뒤에는 무슨 문장 만들어 그랬어? 완전 불완전 완전한 문장 적어주세요. 완전한 문장 대처지는 완전한 문장이야. 자, 그 다음 볼게요. Another strange thing. 이렇게 해서. 자, 또 다른 이상한 것인데요. About the football fish. 보고래요. 보고에 관련해서 이상한 것은요. It's a fact. 사실인데요. 무슨 사실이냐. 자, what이랑 대신해서 It can't swim like other fish. 이렇게 해서. 자, 이 전체가 나와 있는데. 자, what 대신해요. 간단하게 뒤에 완전 불완전을 따줄 수 있어. 대신해야지. 완전한 문장이겠지. 주어, 동사. Like other fish. 다른 것처럼 수영할 수가 없다. 여러분 여기서 수영하다라고 합니다. 나는 수영하다. 이거 완전히 불완전해. 불완전하다. 나 수영하는데? 완전히 불완전해. 이거 완전합니다. 이게 일형식이에요. 이거 완전입니다. 완전하니까 정답 누구예요? 애들 중에서 선생님 이거 일형식 자동사가 이게 헷갈립니다.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얘들아 정말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자, 실수님 뛰어, 누가 뛰어들어? 뛰어들어서. 완전한지 불완전지 따지는 거야? 나! 먹었다? 자, 너희들 머릿속에 다 공통적으로 뭐가 생각나요? 뭘요? 그치, 무엇을 먹었어? 완전했지? 완전한 문장을 전달했어요? 불완전한 문장을 전달했어요? 불완전이죠. 자, 이제 다음에 들었어. 자, 누가 뛰어들어? 시우쌤이 집에 간대! 라고 얘기했어. 그럼 너희들의 질문은 다 똑같을까요? 각각의, 제각각인가요? 제각각이겠죠. 왜 가? 언제 간대? 뭐, 몇 시간 만나는 거? 제각각이죠. 왜냐면은요, 완전한 정보를 전달했기 때문에 돼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누가 뛰어들어와서, 야, 실수를 먹는데! 하면은, 공통적으로, 무엇을 먹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은, 불안전한 문장입니다. 영민이 이해됐냐? 좋습니다. 자, 그럼 내려가 괜찮아요? 우리 까는 이해했어? 가라, 괜찮니? 충분히 그러네. 자, 이번에 백년의 군점이야. 백년의 군점. 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펴봐! 자, 오케이. People work longer. 사람들은요, 더 열심히 일한대요. 자, 열심히 일하고, go to meetings and lunch. 자, 밤에 회의를 하고요. 자,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겠네요. Read books.
자, 새 책을 읽고요. Or 또는요. Go out until late. 밖에 늦게까지 나가 있어라고 나 있네. 네 번째 동사네요. 자, we are go를 결정하다 구분해봐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에 뭐예요?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지 구분 가능하는 거야. 알았어? 자, 볼게요. 그래서 등이 졌어 and ball, or은 자, 문법적 성격이 대등해야 되는 동그라미. 대등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 자, 그래서 his mother wished him. 자, 그가 뭐 하길 바라면 to leave school. 자, 학교를 떠나길 바라고요. And 그리고요. Assist her in management the firm 이렇게 해서 자 도와주길 바래요. 그 여자를 도와주길 바란데 뭐 하는 걸 도와주길 바라는 거야? 우리 농장을 경영하는 걸 도와주길 바라는 거야. 얘들아 여기서 잘 봐. 여기서 얘랑 병렬이거든요. 자 시험 문제 만든 사람들은 나쁜 짓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나쁜 짓 많이 한다고 했어. 그러면 뭘로 문제를 내냐면요 요 녀석 그냥 요 녀석 얘랑 병렬이니 얘랑 병렬이니 그럼 얘들 봐봐 그가 학교를 떠나고 농장 운영하는 거를 도와주길 원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죠. 그의 엄마가 그 엄마가 학교를 그에게 학교 떠나게 하고요. 그리고 엄마가 그녀 자신 도와줘요? 말이 안 돼. 안 되지. 어시스트 말이 안 되잖아. 다시 한번 결국 병렬을 뭘 물어보는 거다? 해석. 정확한 해석이야. 알았어. 자 하나 볼게요. The white bird, a simple. 자, 그 전구가요. 간단하지만요. 간단하지만 뭐? 미안. A simple네. 간단하지만 되게 밝은. 자, 브랜드 훌륭한 발명품이라고 나와 있어. 자, simple는 am이라 두 번째 am이 병렬을 이루고 있네요. 됐니? 물론 여기서 얘가 뭐겠죠. 근데 적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그 다음에도 물어보는 거. 상관탓에서 이에서 연결된 것도 논법적으로. 대등해야 된다. 저 똑같아야 돼. 자, he was controlled. Not only helping others. 다른 사람 도와줄 뿐만 아니라, but also listening to others' words attentively. 자, 그는요, 뭐 좋아하냐면, helping others.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앞에 ing가 나와 있고요. 등이 상관접사가 나와있네. 뒤에는 똑같이 연결된다 얘들아 맞지? 그래서 listening to other words of attentively 주의깊게 타인의 말을 듣는 거. 여기 틀어져 쓰면 되는데 안 되겠죠? 그러니 자 부담 볼게요. 자 루시가 지금 오늘 결석했대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데 she is either sick or busy. 그 여자가 자 보니까 either A or B가 나와있네. 아프던지 혹은 바쁘던지 둘 중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sick이라는 보호자리죠. 형용사네요. 형용사니까 뒤에 형용사가 연결된 거야. 됐니?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여기까지 적었어? 적었니? 자 조금만 내밉시다.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because랑 because인데 전체가 접수인데 자 이렇게 살짝 한번 적어볼게요. 자 얘들아 우리 어떻게 적어봐? 전치사는요 전치사는요 뒤에 누가 나와야 되냐면 전치사가 반드시 뒤에 명사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돼. 그런데 접속사는 뒤에 누가 나오냐면 접속사는요 뒤에 주어 동사라는 절이 나와요. 알았어? 그래서 헷갈리게 물어보는 녀석들이 얘네들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얘네들 되게 많이 물어봐. 정치상 조사 얘네들 물어봐. 자, during for는 뭐뭐하는 동안의 뜻인데 while도 뭐뭐하는 동안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 접속사 뒤에 주어동사 나오겠죠? 얘네들 뒤에 명사 나오겠죠? 정확한 구문 분석 없이는 못 풉니다. 문제 알았어? 알았니? 자, because of랑 due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뒤에 명사만 나와. 하지만 because는 뒤에 주어동사 나와야 된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랑 in spite of는 전치사 여기 명사만 나와? 하지만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얘네들 전부 다 뭐가 나오니? 주어동사 됐니? 됐어. 자 근데 얘들아 너희들 계속 무조건 이거 나오거든요. while 다음에 ing가 쓰는 경우 이때는 이거 전치사가 좋습니다. 뭘까?
전치사라고 학교 선생님이 다시 되게 많네요. 얘들아 이거 접수했습니다. 이거 왜 이런 형태가 왜 접수한지 아는 사람. 참고로 이거 배운 데서 물어본 거예요. 이거. 왜 이걸까? 어? 동료 아니 동료 사네. 후? 뭐라고? 네 현재 부산인데 왜 현재 부산일까? 자 힌트 줄게. 부사절을 분사를 이용해서 부사구를 바꾸는 걸 뭐라고 그러죠? 네 분사구. 분사구문으로 쓰인 거야. 분사구문은 부사절을 분사를 이용해서 바꾸는 거죠. 얘들아 맞지? 접선 안 돼서 강조하는 거야 이거. 알았어 알았니? 일단 몰라서 저한테 너는 나 필요 없고 저거는 잘 안 나와. 자 그럼 볼게요. 자 because랑 because 둘 중 하나 골라봐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볼게. 자 the rapid reaction of weather forecast 그래서 그 기상 캐스터의 빠른 반응 덕분에요 no one was injured in last night terrible storm 끔찍한 그 storm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고 나와 있네. 자 뒤에 보니까 명사만 나와 있고 A만 나와 있네.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는 정승자리야 접수자리야 전치사자리겠죠. 이렇게 문제 붙는 거야. 알았어. 자, 이거 솔직히 모르셔도 돼요.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테러블 한 거에서. 어? 자, 그러면 전사를 여기 뭐가 들어간다? 명사가 들어간다. 체크해 주십니까? 명사가 들어간다. 알았니? 어? 자, 그럼 내려가 볼게요. 자, 종소 접사는 뒤에 절 주어 등장한다고 했어요. 어우도가 들어가 있으면은 어우도가 들어가 있으면은 주어 등장한다. He is on he is now retired professor.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뭐래요? 은퇴한 지금 비록 얘가 은퇴한 교수지만 he will never retire from Green Hall. 그는 지금 뭘 안 했대요? 그 미술 작품을 만드는데 은퇴하지 않았어라고 좀 나와 있는 거죠. 됐니? 자, 그래서 아 여기에는 뭐가 나왔다? 주어? 동사가 나왔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넘겨도 괜찮아? 좋습니다. 아, 자, 그 다음 또 밑에 볼게요. 준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학교생들이 정말 나쁜 짓을 하는 게 뭐하냐면은 그래, 너희들이 전사 나면 다 명사가 나오는 걸 알았어요? 명사가 나오는 거 알았어? 그러면은 그래 여기 명사를 줄 건데 뒤에 동격의 절로 동격의 대세 써가지고 낚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때는 여러분 전치사 쓰는 게 맞아요. 전치사는 명사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동격에 대해서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똑같고 동격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 대절이라고 했죠.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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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자 볼게. Despite the fact that being fat is life-threatening 이렇게 했어. 자, ADM 나와 있네. 자, 그 사실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고, 이 명사에 대해서 나란히 해서, 뚱뚱하게 대해서거든요. 지금, 삶의 위협이 되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맞지? 이, 여기 나와 있는 대시랑, 요거 대시랑 지금 똑같이 지금 나와 있는 앞에 있는 걸 구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거 보고, 선생님, 뒤에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아예 신나니까, 접수사, 얼굴을 바꿨는데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알았어. 여기서 뭐 얘에 대한 설명일 것 뿐이야. 이 문장, despite 뒤에 있는 주어 동사가 있는 게 아니야. 알았어. 자, 한번 볼게요.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이 can't stop overeating.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은요, 뭐 할 수가 없대? 많이 먹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어. 살찌는 게 삶의 위협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먹는 걸 그만두지 못한대. 알았죠? 자, 그럼 볼게. 자, because of가 나와있네. 얘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뒤에 지금 명사가 이렇게 나와있죠. 하지만 대절이 나와서 낚시를 했던데 because는 안 된다고 했어. 왜?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다고요. 어? 잠깐만. 이거 동격이 아니네요. 여러분 이 밑에 있는 건 동격이 되잖아요. 이건 뭘까요? 어? 뭐라고? 그치 이거 왜 이름이야? 무슨 뜻이야 이거? 무슨 뜻이야? 뒤에 불안한 문제 무슨 데? 그렇지! 관계되면서. 어우, 씨, 우리 같이 지금 대답하고 있어. 관계되면서. 얘들아, 관계되면서 동사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명사를 꾸며주네. 형용사죠. 형용사니까. 당연히 전치사 써야 된다고. 됐어? 빛깡이 되니? 좋아, 너? 자, The road is closed. 이렇게 했어.
자, 밤새도록 내린 눈 때문에 지금 도로가 폐쇄됐다는 얘기야. 자, 좋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막장인데 여러분 여기는 이제 문제 풀 거예요. 여기는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마지막 개념 부분 백쪽과목이야. 백쪽과목 오늘 다음에 할 거야. 자, 백쪽인데 자, 한번 볼게요. 주어랑 비동사 생략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디서 만났네? 이거 누구일까? 아까 전 선생님이 얘기했던 건데 주어랑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는데요. 오케이. 주절의 주어가 시간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과 부사절. 여러분, 주절에 있는 주어랑 부사절의 주어가 같을 때는요, 얘네들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물어볼게요. 언어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효율적으로 써요? 비효율적으로 써요? 효율적. 효율성을 위해서 생략하는 거야. 자, 여러분, 이거 분석 부분이에요. 볼게요. While I am cleaning my room. 내가 지금 청소를 내 청소를 하는 동안 I usually listen to music. 나는 보통 뭐 하는데요? 나는 보통 음악을 듣는데요. 근데 여러분 원래 지금 A에 나와 있는 빨간색 아닌 게 주어 동사인데 여기 있는 주어랑 주절 부사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같네요. 같으니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앞에 걸 어떻게 하는 거야? 죽인다고. 그 다음 비동사 같은 경우는 연결만 해주고 있죠. 중요한 게 여러분 M 클리닝에서 어떤 게 더 의미가 없고 있어요? 클리닝이야 M이야? 클리닝이죠. 그러니까 뜻이 없는 녀석을 죽여버린 거고. 알았어? 자, 그래서 Why cleaning my room? 내 방 청소하는 동안 나는 보통 듣는다. 듣니? 그 다음 볼게요. The Korean pair lowers fever. 이렇게 했어. 한국 배가요, 뭘 하냐면, 열을 준대요. When it is eaten fresh. 이렇게 해서, 그것이 신선하게 먹힌 대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코리안 페어리 주어의 주절의 주어랑, 종속절의 주어가 어때요? 같으니까 생각해버린다고. 맞죠? 그 다음, 비동사는 연결해준다고. 생각해버린다고. 그래서, when eaten fresh.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다고. 이해되니? 자, 밑으로 볼게요. Although I am difficult, 내가 비록 어렵긴 하지만 I'm not changing my mind. 나는 내 마음 안 바꿀 거야 라고 안 했어. 나는 내 마음 안 바꿀 건데 앞에는 I랑 뒤에는 I랑 반대. 같으니까 효율성으로 해서 삭제. 비동사 연결해주니까 삭제. 그래서 although I'm difficult, 어렵긴 하지만 나는 내 마음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듣니? 자, 그 다음 자 밑에 볼게요. 자, 얘들아 거의 다 됐네. 자, 뜻이나 형태가 비슷해서 행동하기 쉬운 전치사라고 나와있어요. 여러분들 얘네가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둘 다 동안의 뜻이거든요. 둘 다 동안의 뜻인데 간단하게 적어줄게요. During는요 뒤에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오고요. During은 여러분 이게 전치사야? 아, 전치사가 맞네. For는요 뒤에 뭐가 나오냐면 숫자가 나옵니다. 체크해주세요. For, During은 뒤에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 For는요 뒤에 숫자가 나옵니다. What did you do during the summer vacation? 너 지금 여름 방학 동안에 뭐 할 거냐? 라는 지금 뭐가 나왔어? 기간입니다. 기간을 나타내는 녀석이 나와 있으면은 during을 쓴다고. I haven't seen him. 나는 그를 안 봤어. For 3 years. 3년 동안 안 봤대요. 어? 뭐가 나왔니? 숫자가 나와있죠? 숫자가 나오면 for 쓴다고요. 이건 단순 암기야. 알았어? 자, 그 다음 볼게요. by랑 until이 나와있는데 자, 바이는요, 얘는요, 느낌이 늦지 않게 한 번에 지요. 늦지 않게 한 번에 지고, 언틸은요, 얘는 무슨 뜻이냐면, 얘는요, 계속 여러 번 하는 거. 얘네도 둘 다 뜻이, 여러분들, 얘네도 둘 다 뜻이야. 뭐뭐까지나 뜻이야. 여기 3번까지만 할게. 얘는 뭐뭐 동안. 정확하지는 그만이야. 자, 볼게요. Can you finish the report by tomorrow? 너 내일까지 끝낼 수 있어? 라고 나있네. 여러분들 리포트를 끝내는 게 한 번만 끝내면 되죠 얘들아. 맞지? 한 번만 끝내는 거니까 한 번 늦지 않게 한 번 끝낼 수 있어 이기는 거죠? 그때는 by. 맞죠? 그 다음 The offer remains valid. 이렇게 해서 그 이 제안이 유효화돼요. 언제까지? 6월 15일까지 유효하대. 그럼 그 전에 내가 언제든지 여러 번 얘기할 수 있겠죠?
시간이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할게요. 지금 시간 여러분들 근데 숙제는 이거 한번 다 읽어보시면 되거든요. in 대신한 set 된 얘네들 이거는 그냥 안 읽어하시면 되는 거야. 자, 숙제 말씀드리고 정리할 건데요. 잠깐 잘 들어. 유인물 오늘 조점점이 다 아직 안 했어요. 여러분 이거 주고 마무리할 거야. 주고 마무리할 거야.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교재 97, 98, 100쪽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기만 하면 돼. 안 하신 분들 제대로 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97은 104까지 문제 풀고 틀린 거 체크하시고 모르는 거 체크해 주세요. 자 여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워크북인데 워크북이 유인물이야 이거. 얘네들 해석이랑 구문 분석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뒤에 돌려주시고. 구문 분석과 작업 설정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정답지 보면서 모르는 거 전부 다 체크해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 고생했어. 스카이 고생했어. 됐어. 몸이 고생했다. 고생했어? 응? 아,